아주 술을 많이 담으신 분들 많은데 그건 꼭 명심해서 그렇게 담으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약초는 이 백선피를 봉황삼이라고 부릅니다. 이 백선피에 대해서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백선피가 꽃이 지고 요게 이제 열매가 요렇게 이제 열립니다. 요게 이제 시방이 이제 열매입니다. 요게 자세히 보시면은 나왔는데 요게 열매입니다. 이제 요 앞에 꽃이 피고 이제 졌습니다. 지고 열매가 이렇게 이제 맺히고 이제 있습니다. 이 백선피는 이 우리 암세포를 이제 증식하는 것을 억제를 좀 해주는 작용도 하고 또 우리 사지불연이냐 중풍 또 관절염 또 열내림약 또 만성 간염 이런데 이제 사용을 하고 또 피부에 한농성 피부 궤양이나 세균성 피부 질병에 이제 사용을 하고 이제 예전에 그 태선이나 악창 고름집 이제 이 이런데도 이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월경장애 여성분들의 월경장애에 쓰시고 황달이나 또 비염이나 가래 기침 해수 천식을 다스린다 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 뿌리를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뿌리가 이 봉황삼이라 이렇게 하여서 봉황처럼 생겼다 하여서 이 봉황삼이라 부르게 됐습니다. 근데 이 백선피를 드실 때는 제가 여기 뿌리를 하나 캐가지고 이 안에 이렇게 뿌리에는 심이 있습니다. 요 심을 제거를 하고 드셔야지 이 심을 같이 드시게 되면은 속이 답답한 이 이제 증세가 난다 해서 방해합편이나 동의보감에서도 이 심을 제거하고 이제 들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 이 봉황삼을 가지고 예전에 아주 술을 많이 담궈 드셨습니다. 술을 담글 때는 이거를 말려갖고 이걸 다 저기 해서 깨끗하게 이제 손질을 해서 이거를 말려가지고 이제 이거를 술을 드려야 되는데 술을 담아야 되는데 이거를 젖은 상태로 이렇게 담게 되면은 이 술을 먹게 되면은 갑자기 간 수치가 엄청 올라갑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봉황삼을 절대로 생으로다가 술을 담아서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또 이 봉황삼은 오래도록 복용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. 이 봉황삼이 뭐 고혈압에도 좋고 중풍에도 좋고 다 좋은데 있지만 이 약초는 오래 드시게 되면은 간 수치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절대로 조금만 드시고 어떤 병증이 낫게 되면은 바로 금해야 됩니다. 이것을 술을 생으로 담아서 먹고 이 계속해서 이 먹으면 좋다 이래서 이 사람이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 매일 저녁마다 한 잔씩 이렇게 먹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간의 수치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응? 한 10배, 30배 이렇게 올라가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 치료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이 백선피는 이제 오랫동안 쓰시게 되면은 우리 이루어질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어떤 병증이 해결이 되면은 그만 쓰셔야 되고 반드시 술을 담을 때는 여러분들 요 약재를 반드시 말려서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담으셔야 그래도 좀 해가 없는데 절대 이거는 많이 드실 게 못 됩니다. 그래서 조금씩 드시는데 이건 반드시 술을 담을 때는 말려가지고 담으시는 게 좋고 또 여러분들 하소술을 이렇게 많이들 담고 계시는데 하소술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소술도 이 생으로 담은 하소술을 먹고 이 사람도 간수치가 갑자기 부풀어 올라서 이제 병원에 가서 입원한 사례를 제가 한 여러 명 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아무리 약초가 좋다 하더라도 이 약초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또 나이에 따라 모든 게 틀려지기 때문에 이제 그 한의원에 가서 자기 체질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병증이 있는지 몸이 이상할 때는 반드시 한의원은 아니면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고 이렇게 약을 쓰셔야지 아무리 우리 몸에 좋은 약이라도 내 체질에 안 맞으면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명심하시고
하시고,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이 약재를 드실 때는 심을 반드시 이렇게 제거를 하고 드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심을 제거하고 나면은 이제 속이 답답한 것을 이제 없애준다고 합니다. 이 심을 같이 복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속이 답답해진다고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요 심을 잘 한번 보시고 이렇게 심을 다 빼서 약을 쓰시는 거를 여러분들 기본으로 원칙으로 하고, 이 백선피는 오래 드시는 게 안 좋고,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백선피를 반드시 말려서 말른 약재로 술을 담아야 된다. 그래야 좀 안전하다.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백선피 아주 술을 많이 담으신 분들 많은데, 그건 꼭 명심해서 그렇게 담으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이 뿌리가 다치니까 어떻게 합니까? 이렇게 하는데, 어느 정도 꾸들꾸들 말랐을 때 요거를 미리 병에다가 이렇게 싹 뿌리가 다치지 않게 병에다가 이렇게 넣고, 병을 눕혀놓고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서 그 바람이 들어가게 해서 병 안에 넣어놓고 며칠이고 그 약재가 다 마를 때까지 그렇게 말려서 담으시면은 뿌리도 상하지 않고 이렇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요 몇 가지를 명심하셨으면 좋겠고, 하여간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이제 약초를 배우시는데,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 뭐 다 뭐 말씀을 못 드리지만, 여러분들은 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자기 체질을 알아야 되고, 반드시 아무리 좋은 약재라도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